네, 반갑습니다. 예, 자, 박수. 예. 예. 자, 보통 저녁밥 힘든데 힘좀 내면서 해야 되니까 박수 좀 치고요. 예, 그다음에 프린트 있죠? 요거. 오늘 뭐첫 시간이라 수업 거의 많이 안할 거예요. 그냥 재밌게 들으면 되니까.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예, 급하게 안 가셔도 돼요. 예, 괜찮아, 괜찮아. 없어도 돼. 예. 첫 시간부터 이렇게 막 부담스럽게 뭐 이런 거안 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강 라이브로 들어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채팅 봤는데 예, 거문도에서 보고 계신 분이 계시대요. 거문도. 예. 거문도 들어는 보셨어요? 거문도. 멀리서 저 인강으로도 보신 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녁반 라이브는 아마 요 김포학원 이외에는 없을 거예요. 메이저 학원들도 없으니까 저녁반 라이브로 지금 참여하신 분들 특히 이제 퇴근 시간에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료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책이 안 나왔어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보통 대부분 첫 주에는 책 없이 진행이 되니까 아, 책 없이도 들으실 수 있게 할 거니까 뭐 많이 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어쨌든 오리엔테이션 할까요? 예, 어제 들으신 분도 계시겠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 처음 보시는 거죠? 예, 처음 보시 원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모른 척하는 걸로 일단 예, 하고 다 처음 보는 걸로 합시다. 예. 자, 일단 이거 말고 예, 여기서부터 갈게요. 예. 아, 약간 부담스럽네 사진이 그죠? 최근에 프로필 찍었는데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인형 인형. 예. 자,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진 찍었는데 예, 일단은 예, 제 이름이 예, 좀 저는 좀 마음에는 참안 들거든요. 예, 우리 이제 멋있는 이름들 많잖아요. 예, 뭐 황재원 이거 멋있잖아. 안 멋있어요? 예, 고상철 이런 거 멋있지 않나? 이송원 이런 거.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듣는데 제 이름은 김병렬 그럼 에?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들 계약할 때도 회사들이 제 이름을 이제 직원들이 그 선생님 이름 뭐였더라?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약간 좀 섭섭하기도 했는데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받침이 이렇게 세개다 들어있으면 발음이 어렵대요. 예, 리을도 막두 개나 들어있고 자, 심지어 이제 공시법. 이것도 되게 어렵죠.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과목도 어려워, 이름도 어려워 그래가지고 제가 좀 스트레스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제가 열공시 이렇게 만들었어. 열공시, 열공시. 그럼 좀 낫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몰라도 열공시는 또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열공시 이걸 어디다 쓰냐면요. 밴드를 만들었거든요. 밴드. 네이버에 밴드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 열공시 치시면 제 밴드가 나옵니다. 예. 나와서 여기 가입을 하시는데 예, 그냥은 가입을 안 시켜드려요. 왜냐하면 요즘에 예, 가짜 상업용 계정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광고 막 댓글 달고 막 이러거든요. 막뭐 이상한 뭐 야한 것도 달고 막, 막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질문을 달아놨는데 거기다가 뭐 김포중앙이라든가 뭐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어떤 실제 수강생인 것처럼 하셔야 돼. 이게 이제 최근에는 AI가 엄청 발달해가지고요. 마치 이 수강생인 것처럼 답변을 달아요. 그러니까 메가랜드 해가지고 답변 달아서 가짠데 예.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수강생이다 아, 또는 뭐 스마트 패스다 아, 김포중앙이다 이런 식으로 메가랜드 요건 안 되고 거기다 메가랜드 인강생 이렇게 이제 붙여주셔야지 예, 지금 수업 듣고 들어오시는 분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가입처를 해드리니까 요거 들어오셔야 됩니다. 요거 가입 안 하시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무료입니다, 무료. 예. 광고는 거의 안 올려요, 제가. 예, 안 올리니까 들어오셔도 공부하는데 도움 될수 있도록 만드니까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가입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예, 뭐냐? 유튜브. 요거는 구독만 하면 돼, 구독. 예, 구독에 혹시 열공시 TV 이렇게 치시면 제 유튜브가 나옵니다. 요거 들어가시면 뭐 예, 매일매일 이제 강의 공부할 것도 올려드리지만 뭐또 재미난 영상도 제가 예, 이제 앞으로 제 꿈이 유튜버예요, 유튜버. 그래서 유튜브 여행 유튜버 이런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최근에 올린 것 중에는 공부랑 상관없이 제가 이제 운동하는 거 영상 막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봄 아니 올해 24년도 봄에 저기 인천 하프 마라톤 대회 뛰어가지고 풀코스 뛰었어요. 하프 21km 뛰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카메라 들고 뛰어가지고 찍어놓은 게 있어.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25년도에는 이제 김포 하프 마라톤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나가보려고 지금 예,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엄청 싫어요. 나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밀당을 좀 해야 돼. 그래서 25년도에는 김포 하프 마라톤을 이제 풀코스로 뛰어보는 걸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뛰게 되면 이제 카메라 이렇게 들고 한번 뛸 테니까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예. 요거 이제 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구독과 좋아요, 예, 저 댓글과 알림 설정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 선택을 보통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강사 선택하실 필요가 없죠. 여기 이미 딱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김포학원이 지역학원 중에서 이만한 강사진을 모아놓은 거는 이제 거의 뭐 전국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 정도 세팅이 돼 있는 학원 강사를 본 적이 없어요. 예, 특히 2차는 뭐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강사 선택할 고민은 없는데 보통은 인강으로 들으시거나 회사 선택하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예, 그때 강의 선택할 때 기준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강사 어떤 강사 듣냐 그랬더니 딱 보니까 너야 이런 거안 돼. 안 되고 나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 유명한 사람이 좋아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좋아요? 맞아요? 유명한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잘 가르쳐야 돼. 예. 잘 가르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좋아요. 적중 가는 사람이 좋아요. 적중이 너무 글쎄 이제 적중. 예. 적중 하면은 시험 꼭 맞출 수 있어요? 적중에서 이거 나온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 딱 맞출까? 그것도 또 자신이 없네. 예. 자, 그럼 적중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점수 만들어준 사람이 좋아요. 뭐 점점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기준점이 아니죠. 그냥 유명한 사람 이게 아닌 거예요. 강사는 좀 달라. 달리긴 다른데, 자, 이 동네의 강사들은 사실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로서 21년 차요. 공시법만 강의 21년을 연속해서 쉬지도 않고 했어. 21년을. 10년도 아니야. 2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닥에서 제가 막내 축이야. 거의 막내. 맨날 막내 강사야. 예. 나도 억울해. 나도 20년 됐는데. 근데 그나마 요즘은 이제 황재원이나 이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조금 괜찮은데 그래도 20년째 막내 막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는 안 유명한 사람도 없고 못 가르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차이별점이 이제 적중을 어느 정도 하냐인데 저도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제잘 찍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막 무턱대고 찍는 건 아니에요. 예, 계속 연구를 하거든. 예, 그래서 저도 시험 한한달 전서부터는 약간 이게 약간 신경이 곤두서요. 곤두서 가지고 올해는 뭘 맞춰야 되나. 올해는 맨날 뭐 과거 기출 문제서부터 올해 나온 뭐 다른 시험의 기출 문제 다 검토하고 등락 다 검토해 가지고 요 타이밍에서 요거 나올 것 같다라는 걸 계속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 적중을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저도 연구해서 맞추는 거지 뭐 이렇게 문제 유출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건 사실은 운에 좀 많이 좀 적용을 받아요. 운이 좀 많이 필요해. 근데 저는 좀 약간 운이 좋은 편이긴 해요. 예. 억울한 게 제가 올해도 법무사 시험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나온다라고 몇개 뿌려드린 게 있는데 그 중에 나왔어요. 전혀 평소에 하지 않던 건데 이거는 좀 한번 보시라라고 했던 게 나왔어. 답으로 나왔어. 그럼 저는 그 시험 딱 보고 나서 당일날 저 우리 회사에 모여서 막 시험지가 공수에 오거든. 그 직원들이 시험 보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사진 쫙 찍어서 쫙 카톡으로 보내. 그러면서 막 푸는데 딱본 거예요. 어, 나왔네. 예.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 놀랐죠. 놀랐는데 나만 놀란다? 학생들은 안 놀란다? 시험 보러 간 사람도 안 놀라. 왜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적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적중 안 시켜주면 뭐해? 이거 나올 거라고 찍어주면 뭐해? 시험장 가서 틀리고 오는데. 미쳐버리는 진짜 그럴 때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올 거라고 찝어주고 그걸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게 만들어야 돼 이게. 외우게 만들어가지고 점수까지 만들어줘야 돼. 이게 보통 극한 직업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잘하시는데 뭐 저는 좀 이렇게 적중도 잘하고 요것도 잘한다. 이걸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1년 동안 수업을 잘 들으시면 뭐다 치워버리고 마지막에 잘 찍어드리고 그다음에 시험 나올 때까지 시험장 가서 이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드린다. 아, 요게 지금 목표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나옵니다라고 찍으면 그거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외워질까? 진짜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거 몇개 추려가지고 계속 달달달달 시켜야 돼. 달달달달 시키면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뭔지 몰라도 이게 다 찍는 거야. 그 뭔가 생각하고 찍는 게 아니야. 그동안 훈련되어 온 대로 찍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해해서 공부시켜가지고 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차근차근 뭐 아니라 시험에 나올 걸쫙 추려가지고 계속 주입식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점수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혹여 강사를 고른다라는 개념은요, 그냥 딱 보고 인상이 좋아 너, 너 괜찮아, 목소리 괜찮은데, 뭐 말투가 좋아, 뭐 이런 걸로 고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에 나한테 필요한 강의를 하느냐를 골라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 제가 강의하는 과목 이름 뭐예요?
공시법령. 생소하죠? 네, 제 이름도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나 굉장히 애썼는데, 이거 맞추느라고 얼마 고생했다고. 봐봐. 봐. 쫙 하잖아요. 딱줄 맞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열공시 만든 거예요. 큰뭐 감동이 없네. 이렇게. 굉장히 애쓴 거예요. 이렇게 줄 맞추느라고. 열공시. 이거 밴드 꼭 가입하셔야 돼요. 가입하시고, 예, 유튜브도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오늘만 좀 할게요. 1차에 100분 동안, 자, 80문제 시험 봅니다. 80문제. 1차. 어제 개론 공부했을까요? 예. 그 다음에 2차에 1교시가 있어요. 2차 1교시가, 자, 공인중개사법과 공법이 100분 동안 시험 봅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쉬는 시간. 그죠? 예. 그러니까 1차 보고 나서 100분 시험 보고 쉬어야 되겠죠? 이때 쉬는 시간에 뭔 생각하겠어요? 100분 시험을 딱 치고 답안지 딱 내고 딱 쉬어. 뭔 생각 들것 같아? 집에 갈까? 그만둘까? 쉽다니까. 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시험 봐야지. 봐가지고 중개사법 이게 이제 우리 희망이죠? 여기서 고득점이 나와야 돼. 그죠? 근데 공법은 뭐 꽈락만 면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예? 요거 딱 보고 나면 또 쉬죠? 이때 쉬는 시간에 뭔 생각해? 아까 갈 걸? 괜히 고생해서 지금 전혀 안될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2차 2교시야. 2차 1교시, 2차 2교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 가서 답안지 체크할 때 이거 하셔야 돼. 2차 1교시, 2차 2교시예요. 이걸 가지고 헷갈려서 1교시, 2교시, 3교시 망하는 거 그러면 답안지 체크할 때, 그죠? 이건 2차 1교시, 자, 2차 2교시. 몇분 시험 볼까? 이거 40문제니까 50분. 50분.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몇 과목이야? 여섯 과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섯 과목인 거지. 여기 합쳐서 한 과목이야.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요거 공시법 24문제짜리 요거 지금 담당하는 거야. 세법선이 따로 계시고. 그죠? 그러면 요거 합쳐서 40문제, 요거 합쳐서 40문제 중 60점을 맞으려면 몇개 맞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산수 계산이죠? 네. 40개 중에 몇 개를 맞아야 60점이 되는 거예요? 24개. 그러니까 요거 다 찍어도 되지. 요거 다 맞추면 요거 24개 다 맞추면 60점이니까 요거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공부 안 하고 쭉 찍어도 한두 개는 찍어서 맞추겠네? 그럼 두개 틀리고 그럼 딱 60점 떨어지죠. 뭔 소리인지 이해 안 돼, 지금? 예, 숫자상 요것만 만점 맞으면 되잖아. 그죠? 세법 버리고. 그런 거막 전략 세우지 않아요? 전략? 예? 그러더라고 요즘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암만 그래도 요거 반은 맞춘다고 보셔야지. 반은 맞춘다. 그러면 공시법에서 나머지 채워드려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거 다 맞추고 빵점이면 꽈락이 날까 안 날까? 이거 다 맞추고 빵점이야. 꽈락이 된다 안 된다? 꽈락 아니야. 합쳐서 계산이거든. 한 과목이에요, 이거는. 형식상. 근데 내용상으로는 두 개로 분리되어 있고 저하고는 요 공시법 요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니까 치워. 야, 멋지지 않습니까? 치워, 치워. 치우고, 자, 저는 요거 할 거죠? 요거, 공시법. 자, 여기에는 법이 두개 있어. 법이 두개 들었어요. 자, 뭐뭐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과 지적법. 이렇게 두개 있어. 그죠? 그래서 지적법은요, 사실은 검색하면 법에 안 나와. 진짜 법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길잖아요.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안에는 옛날에는 지적법이란 게 있었어. 그리고 측량법이란 게 있었고 수로업무법이란 게 있었어요. 세 개의 법이 통합돼서 긴 법이 돼버렸어. 옛날에 지적법이었던 파트 부분만 우리 시험에 나와요. 요큰법 안에 지적 파트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냥 지적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공간정보법 이렇게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지적법 이렇게 얘기해요. 저 등기법과 지적법이 각각 자 12개씩 나와서 합쳐서 24문제. 시험 문제에서는 맨 처음에는 지적이 나 1번부터 나오고 그다음 13번부터 등기 나오고, 그죠? 예, 그럼 25번부터 이제 세법 나오고,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눈치상, 자, 등기법, 지적법, 자, 뭐가 더 쉬울까? 부동산 등기법과 지적법, 뭐가 더 쉬울까? 지적법이 좀더 쉬워, 그죠? 예. 그럼 여러분은 뭐부터 공부해야 되겠어? 그럼 안 되지. 지적법은 나중에 봐도 되니까 등기를 먼저 해야 돼. 보통은 쉬운 거 먼저 고득점 하자면 지적법 망쳐 하는데 지적법의 특징이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면 열심히 외워놓으면 시험장 가서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지금 11월 달에 외운 게 어디 내년 10월 때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암기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암기만으로 안 되거든. 기본 체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차근차근하고 막판 몰아치기를 못해, 이거는. 미리 안 해놓으면. 이거는 몰아치기 해도 돼요. 점수 계속 안 나오다가 막판 조금 공부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이건 그게 안 돼. 그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등기부터 해야지. 등기부터 체계를 잡아놓고 그 곁들여서 지적도 조금씩 얹어가면 좀 쉽게 갈수 있어요. 근데 지적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등기하려니까 이건 접으래. 뭐 반도 못 맞추는데 그냥 찍으래. 이래 버리면 만약에 중개사법까지 망하면 끝나는 거야, 2차.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죠? 예, 그냥 운에 맡길래요? 공부 좀 할래요? 공부 좀 해야지, 그래도. 등기를 버리시면 안 된다. 할 만큼 하면 얘는 배신을 안 해. 갑자기 뒤통수 치고 이런 거 없어. 왜? 원래 뒤통수를 치고 시작해.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점수를 좀 어느 정도는 따줘야 된다. 이건 무조건 12개를 다 맞춘다 전략이었는데 요즘은 약간 킬러 문항을 좀 줘요. 그래가지고 한두 개는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한 10개 정도 목표 잡고 요거는 이제 6개에서 7개 정도 맞추면 성공이고 잘하시는 분들은 10개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요번 시험을 분석해 봤어요. 지적법은 12개 중에요. 자, 상급 문제가 한두 개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는 중하기 때문에 중하만 맞춰도 10개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출제 경향은 조금 바뀌고 있어요. 요즘은 박스 문제가 잘 나와. 박스 문제 하려고 올해 12개 중에 하나는 그냥 틀리라고 낸게 하나 있었어. 처음 보는 거. 정말 구석에 구석에서 꺼내다가 하나 틀리라고 준 거. 거기에 이제 킬러 문항으로 하나 왔어요. 이건 버려도 돼. 어차피 절대 평가 때 하나 버리면 되고. 그죠? 자, 그리고 지적법은 다 맞는 건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제 변별력을 주겠다. 공부한 사람과 안한 사람을 좀 가려보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별력을 건들기 시작한 게 이제 한 2, 3년 된것 같아요. 2, 3년 치서부터는 지적법도 그냥 막 주진 않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등기는요, 보세요. 하급 문제가 없어. 자, 무조건 중상이 중상. 무조건 중상이에요. 이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거는 뭐 6개에서 8개 사이 정도 목표를 하는데 뭐 저하고 잘 수업 들으신 분들은 10개씩은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10개, 10개 그러면 20개니까 세법 뭐 4개만 맞추면 되지 뭐.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만약에 세법을 더 맞추면 공법 같은데 점수 좀 나눠줘도 되고 막. 그런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자, 등기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단순 암기만으로는 안 되고 전체 체계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디테일이 좀 나옵니다. 전체적인 뼈대를 이해했다고 문제를 못 푸는 게 세부사항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 경향도 바뀌고 있어요. 옛날 구태의연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문제를 약간 수능 형식의 문제 옛날에 학력고사 형식의 문제에서 수능 형식 문제로 변화할 때가는 이런 이제 이게 이제 대충 연령대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출제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대충 수능 세대가 이제 시작된 거야 이제 그동안에는 학력고사 세대였던 거죠 예, 저처럼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출제자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좀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한 파트에서만 내지 않고 여기저기 섞어가지고 종합 문제로 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 이거는 한 10개, 자, 이거는 6개 이상. 이렇게 해서 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수험 대책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실강 나오실 수 있으면 실강이 좋아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검은대에서 오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인강도 좋긴 좋은데, 인강 중에 제일 좋은 거는요, 지금처럼 라이브. 로 들으신 게 좋아요. 예, 라이브가 아니면은 녹화된 걸 들으시면 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어떻게? 일시정지. 그죠? 예, 녹화된 영상 강의를 보다가 카톡 오면 어떻게? 카톡을 본다고 수업을 안 듣고 문자를 본다고 예. 이제 일시정지하고 카톡을 딱 보면 내용이 뭘것 같아요? 광고 문자야. 광고 문자 오면 바로 영상을 켜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또딴거온거 없나 찾아. 그다가 SNS 뭐 인스타 보고 유튜브 찾다가 이제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실강을 들으시는 이유는 오시면은 딴짓 못 하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막 카톡 보고 있으면 눈치 보이잖아. 예? 화장실도 좀 이따가 하라고 못 가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라이브도 역시 인강으로도 그렇게 일시정지 못하고 계속 따라가야 돼. 그럼 정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무선 이어폰 끼고 가. 들으면서 가라고요. 일시정지하지 말고. 그래서 강의 들을 때 제일 나쁜 게 일시정지예요. 못 알아들어도요. 되돌리기 안 하는 거예요. 예, 못 알아들으면 다음번에 또 하겠지 뭐.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거기 때문에 잠깐 잠깐 뭐라고 뭐라고 이러면 돌리면 안 돼. 그래서 인강을 라이브로 들으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거. 예, 만약에 녹화된 걸 들으실 거면 가능한 한 일시정지는 하시면 안 된다. 계속 끊지 말고 그 쉬는 시간 실강 듣는 사람이랑 똑같이 강의를 들으시라라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이슈가 있어요. 단권화로 한 권을 계속 보는 게 좋으냐? 자, 여러 권 돌려가면서 보는 게 좋으냐? 어떻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요즘 추세는 단권화로 가는데요. 이 단권화에다 단점이 있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권화하면 한권 가지고 1년 내내 계속 돌려본다는 소리죠. 공부 잘될것 같죠? 근데 문제가 뭐냐? 나중에 몇 바퀴 돌고 나서 별표가 엄청 차 있잖아. 공부 엄청 한것 같잖아요. 기억이 안 나.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책이 공부했지 내 머리가 공부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책 보면은 맨날 보니까 익숙은 해. 익숙한데 진짜 그게 무슨 뜻인지 완전히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단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한 권으로 완전히 이 책은 내 거다 이제 된것 같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별표만 쳐 있는지 내가 기억을 했는지는 익숙하게 넘어간 건지 따로 각별히 외운 건지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충하냐? 문제를 풀어봐야 돼. 완전히 단권화로 정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 허점을 찾아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완전 단권화가 완성되는 거지 한 것만 계속 봤다고 그게 완전히 내 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번 보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처음 하신 분들 이게 더 나아요. 좀 더. 대신에 문제로 보충을 꼭 하셔야 된다. 문제풀이가 안 되면 아무리 이론 많이 듣고 수업 많이 듣고 외웠다고 해도 문제 안 풀려요.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두개 비교했고요. 그다음에 이해냐 암기냐 뭐가 더 중요해요? 이해예요, 암기예요, 공부는. 시험에 점수를 맞추려면 이해가 필요해, 암기가 필요해? 자, 물론 둘다 필요한데, 둘다 필요한데 당연히 이해를 해야 암기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이해에 너무 꽂히시면 안 돼. 이해했다고 외워지지 않아요. 이해하면 외워져? 아니라니까. 디테일한 걸 외워야 돼. 이해된 건 대충 그 정도 이제 뭐 받아들이겠다.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 그럼 이게 나와? 그럼 그거 외워야지. 그게 안 되고 이해만 많이 하면요. 이해해가지고 자동으로 외워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 머리가 한계, 용량이 한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전과목을 이해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10년 정도 이해를 시켜야 돼. 10년 정도 이해시키면 10년 후에는 맨 처음에 이해한 거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안 난다니까. 그 시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1년 동안에 막 빡세게 몰아붙여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자 수업 시간에 필요한 이해는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예요? 암기. 문제를 풀면서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외워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우리 손님이 다 떨어져. 외부라 그러면 딴데 가. 나도 진짜 섭섭한데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려면 암기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왜 손님이 떨어질 것 같아요? 나는 암기를 못 하거든. 나는 암기를 못 하는데 쟤는 암기를 하래. 그러니까 너는 아니다 그러면서 제 강의 안 된다고요. 난 속상해 죽겠어. 그죠? 저는 여러분이 잘 외운다고 생각할까? 잘못 외운다고 생각할까? 못 외운다고 생각하지. 그럼 못 외운 사람들 데리고 암기를 어떻게 시킬까? 어떻게 자꾸 반복시키는 거지. 자꾸 반복시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문제 풀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외울 때까지 한다니까. 나중에 입에서 줄줄 나와. 하도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공시법 집에 가서 혼자 복습을 할까 안 할까? 이렇게 떳떳하게 안 한다 그러면 난또 뭐가 돼? 좀 하면 좋은데 안할 거를 기대를 안해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시킨다니까.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워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제 목표니까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건 제가 할 일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요거예요. 집중력과 독해력. 이게 진짜 중요해. 이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중력을 어떻게 테스트하냐? 자, 일단 수업 듣다가 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난다고 지금 딴 생각이 난다고 지금? 자, 책 보다가 딴 생각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커트해 나가는 게 훈련을 해야 돼. 수업 들으면서 수업에만 계속 몰입하는 거, 책 보면서 그책 거기에만 몰입하는 거, 요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 시험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 시험을. 안 물어봐. 시험은 글씨로 물어, 글씨로. 그러니까 글씨를 집중해서 딴 생각 안 하고 풀어내야 되는데, 보통 지문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문제 지문을 읽다가 4번쯤 가면 내가 뭐 고르는 거지? 이라고 헷갈린다니까. 그게 집중력이 떨어진가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40문제, 80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 집중력은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고, 1년 동안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짜 요즘은 제일 걱정인 거야. 글씨를 못 읽어, 글씨를. 그러니까 독해 책 그동안 많이 안 읽으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만화책이라도 보시라고. 그럼 잘 읽어진다는 소설책이라도 보시라고. 그럼 11, 12월 달은 그 정도 여유는 있어요. 1, 2월서부터 이제 빡세게 공부할 건데 11, 12월 달에는 뭐 연말 되고 끼고 그러면 공부도 못하고 뭐할일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간 좀 내서 차라리 소설책이라도 보라고.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의 원서를 읽을 수 있는 한국 사람이잖아, 지금. 우리는 노벨 문학상 작가
문학을 읽으려면 번역된 것만 봤잖아요, 그동안은. 이번에는 한국말로 쓴 노벨 문학상 작품을 읽을 수가 있는 이 시대에, 그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예. 어찌됐건, 예. 글씨 읽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시험 못 보는데, 시험. 이두 가지는 자, 꼭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1년 동안 연습하시라. 이렇게, 예. 잔소리. 예. 자, 잔소리 읽고 하고요. 예. 지금. 자, 저녁반은요, 11, 12월은 오전반이랑 똑같아요. 책은 좀 이따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이걸 할 거고요. 달라지는 게, 자, 1, 2월이 아니라 1, 2, 3월로 갈 거예요. 1, 2, 3월. 그러니까 저녁은 7시에 시작해서 9시에서 9시 반. 저는 목표가 9시 반까지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9시에서 9시 반 정도에 끝날 걸로 하는데, 뭐, 다른 오전반보다는 수업시간이 줄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하려면 석달 정도로 가는 게 맞고, 이렇게 하면 제가 해보니까 충분히 강의해요. 충분히 설명하더라고. 석 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빠진 거 없이 합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자, 4, 5, 6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7, 8월까지 하면 이게 이제 오전반보단 한 순환이 줄어요. 줄어. 그래도 자,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나고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기존에 저녁반들이 오전이랑 항상 똑같이 맞추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았거든. 이렇게 석 달씩 가니까 진도가 좀 다르긴 해도 설명을 강의를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요번에는 자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3순환 돌아갈 거고요. 자 지금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는 뭐 저는 11, 12월 달 욕심 많이 안 내요. 전체적인 구조만 좀 뽑아서 볼 거고 1, 2, 3, 4, 5, 6은 자세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권하로 세 바퀴 돌렸죠? 그럼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문제 풀라 그랬지. 그 문제를 뭘로 푸냐? 기출 문제를 푸는데 이 기출 문제를 200 문제를 뽑아 가지고 시험 볼 거예요. 진도별로. 그래서 7, 8월 달에 요 진도대로 그대로 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시험을 봐가면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9시월 달에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자, 9시월 달에 시험 보러 갈 때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동형 같은 형태의 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시험을 계속 보겠다. 전범위로. 이런 뜻이고요. 요거 말고도 자, 별도로 자,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그다음에 100선, 100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9시월 달이 적용이 되고요. 중간에 5월 달이나 뭐 요즘 3월 달에 요즘에 자, 이 공시법은 제가 비밀노트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번더 정리하는 테마 30선이 또 있어요. 특강이 있으니까 요거는 오전반이랑 통일해 가지고 일요일이나 휴일 같은 때 정해서 하루씩 쭉 정리하는 특강이 있으니까 요건 따로 공지를 할 거예요. 기본 정규는 이렇게 해서 진행되니까 특징은 요거예요. 석 달씩 돌아갈 거다. 석 달씩 자세히 할 겁니다. 예. 자, 이 정도 진행됐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스마트 패스. 제가 이제 작년에 요약집에 해당하는 교재인데 그걸 다시 또 압축을 또 했어요. 압축해가지고 거기다가 기출 문제까지 최근 기출 집어넣고 해서 완전 이쁘게 잘 새로 만들었어요. 완전 새로운 교재가 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드린 것처럼 프린트를 조금씩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된 거고요.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료 첨부해드리면 요거 출력을 좀 하셔야 돼. 출력하려고 그러면 집에 프린터가 있어야 되고 이제 잉크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무한 리필로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디테일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갈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 지금 지도가 나왔죠? 지도. 예, 지도. 자, 이건 그림은 책이 없으니까 그 자료 없으니까 앞에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듣고 그냥 재밌게 듣고 그냥 몇 가지만 정리해 가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지도. 이거 어디예요? 한강. 자, 한강. 한강 이렇게 있죠? 한강. 한강 있고 여기 이제 뭔가 이렇게 길이 좀 반듯반듯하잖아. 반듯반듯. 이 동네 옛날에 막 물에 잠기고 뭐 이런 동네잖아요. 뭐 삼성동 뭐 이런데. 뭐 저희 강남역 이런데 맨날 요즘도 물에 잠기죠? 예. 옛날에 뭐 잠실 이런데 뭐 누에 키우고 이런 데잖아. 예? 이거 싹 밀어가지고 반듯하게 만든 게 뭐야? 도시개발이지 뭐. 도시개발에서 뭐가 된 거예요?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 그죠? 예. 강남에 가면요. 2호선이 초록색으로 지나가죠? 이 대법원이 있거든, 대법원. 그 옆에 교대 있어, 교대. 교대 아세요? 교대. 교대, 그 옆에 가면요. 이런 게 있어. 자, 뭐가 있을까? 굉장히 어려워, 지금. 뭐라고 써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자, 이 건물이 교대역에 약간 뒤, 이면도로 쪽에 있어요. 자, 이 건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굴까? 이 건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뭐라고요? 등기. 국장. 야, 약간 눈치가 있네, 지금. 있어요. 예.
네, 이 동네에 가보면 또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예, 네, 뭐야? 강남구청. 강남구에 강남구청 있겠지. 아까 사실 여기는 서초구 있죠, 서초구. 강남구에는 강남구청, 서초구는 서초구청.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예? 네? 구, 청, 장. 둘이 아까 뭘까? 둘이 서로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관심 없을까 서로? 네? 자, 여기 서울에서 기차 타고 쭉 내려가면요, 경부선이 있어요. 그 중간 충청도 영동역이라고 있어. 충청도에 영동역. 자, 영동역에 가면요, 여기 달라. 자, 여기 영동역에서 여기 기찻길 딱 넘어가면요, 이런 게 있어. 자, 뭐가 있어요? 영동 군청. 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군청장이라고 뭐라고? 군청장이라고 군수. 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 있어요. 군수. 예. 아, 큰일인데 이거 어떻게 가르치지? 군청장이 어디 있어? 그죠? 그 밑에 쭉 내려가면요. 예, 이거 뭐라고 있는지 보이세요, 지금?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영동지원이라는 게이 동네 법원이요, 법원. 재판하는데 판사님들 계신데. 그냥? 그럼 보통 지역에 가면 이렇게 해서 법원이 이렇게 마크 있잖아요. 법원 마크. 그럼 이쪽에 이렇게 생긴 건물이 저쪽에 하나 더 있어요. 거긴 검찰청. 요즘 법원. 이렇게 나란히 건물 비슷하게 있어요. 그게 이제 법원이 법원. 네? 이 여기 영동지원에 가면요. 여기 1층 요 사무실 있잖아요. 여기 샥 들어가면 거기 사무실 앞에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등기 계. 자, 이 사무실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굴까? 계장. 뭐 어렵겠어요? 예. 여기 어디예요? 여기 앞에 이제 운동장이고 우리 학원 여기 있네. 여기. 학원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예. 여기 골드라인 있죠, 골드라인. 그죠? 예, 김포에서 강의하니까 좋아요. 예, 제가 여기 이렇게 쭉 가면 사호 아이파크 거기 살아요, 지금. 사호 아이파크 거기 살고 걸어서 7분. 예, 집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 좋죠. 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쭉 나가면 이제 김포관광로 88 타고 나가는 데 있고 쭉 올라가면 시청 있고 시청 가다가 샥 꺾으면 뭐가 있어요? 등기소가 있어. 그죠? 등기소.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네? 등기소장. 그죠? 보통 지방법원에는요 등기과가 있어.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과장이겠지. 그죠? 예. 그럼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뭘까? 등기관. 이또 등기 공무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 등기 공무원 하는 어감하고 등기관 하는 어감하고 뭐가 높아 보여. 관이 높아 보이잖아. 그래서 예전에 등기 공무원이었다가 이름을 등기관으로 막해 바꿔줬어. 등기관. 예. 그렇죠? 예, 여기 등기. 자, 좀만 더. 자, 요 뭐가 보이세요? 김포시청. 그죠? 예, 뭐가 보이냐니까 누가 만차가 보이는데 만차 김포시청 그죠? 예, 여기 올라가면 김포시청 있잖아요. 예. 여기 제일 높은 사람 누구요? 시장. 자, 제가 이거 왜 썼겠어요? 동네마다 달라. 동네마다 예, 두 개가 다르다는 걸 느껴졌어요 지금? 예. 여기 등기관들 자 등기소 등기국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자, 요 위에 뭐 있어요? 지방법원이 위에 있어요. 그 지방법원 밑에 등기소가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그냥 퉁쳐서 등기소라 그래. 거기 근무한 사람들은 등기관이라 그래. 이들은 지방법원 소속이야. 이 지방법원 위에 올라가 뭐 있어? 네, 고등법원 있어요. 벌써 대법원 나오면 안 돼. 우리 재판 가면 3재판 해야 되잖아. 3재판. 자, 고등법원 위에 뭐 있어요? 대법원이지. 이게 재판하는 법원, 사법부. 이 사법부라고 사법부 재판하는데 사법부 그죠? 자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김포시장 위에 두고 있어요. 김포시장 위에 김포시장보다 높은 사람 경기도지사 있지. 경기도지사 아 경기도 김포시잖아. 경기도지사 그 밑에 김포시 강남 구청장 위에 두고 있어요. 그치, 서울시장이지, 서울시장. 뭐 이렇게 어려워, 서울시장. 굉장히 긴장한 눈빛이 비싸, 지금. 자, 영동군수 위에 두고 있어요. 충청북,
도지사. 충청북도 도지사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도지사. 여기는 시장. 시장? 시장. 자, 급이 다르지. 자, 김포시장하고요. 서울시장하고 누가 세? 너무 좀 그렇다. 우리 다 김포 사는데. 뭐가 다르냐? 김포시장은 밑에 구청장이 없고 동장이 있어. 그죠? 서울시장은 동장보다 누가 있어요? 구청장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큰 거예요? 서울시장이 큰 거지. 그러니까 시는요, 시장은요, 제가 두 가지만 구분할게요. 여러분 공법 가시면 시가 별별 시가 다 나와. 특례시, 특별시 뭐 해가면서 별별 시다 나오는데 전다 치워버리고 큰 시, 작은 시. 되게 명쾌하지 않습니까? 큰시 시장은 밑에 누가 있고? 구청장이 있고 작은 시 시장은 밑에 뭐가 있어? 동장이 있겠지. 그 정도는 구분되죠. 물론 예외도 있고 막 그런데 저하고는 그거 안 따져요. 저는 그렇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큰 시, 작은 시. 자, 큰 시는 도지사급이다. 시도지사. 자, 작은 시는 시장, 군수, 구청장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 편입되면 김포구가 된다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가 더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모르겠고 하여튼 비슷한 급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손해가 아닌가 싶어요. 뭐 어찌됐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시도지사 위에 누구 있을까? 장관. 장관 중에서도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쪽은 3단계로 돼 있고 자, 이쪽은 행정, 행정. 자,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됐다는 거 아시겠죠? 그랬어요. 그래서 요때 저하고는 요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 지적, 소관청. 그죠? 예, 여기는 등기소잖아요. 등기소에 누가 있어? 등기관이 있지. 자, 여기는 지적, 소관청. 그럼 우리 동네 지적, 소관청은 김포시장. 그럼 우리 김포시장님 있죠? 예, 자기가 지적소관청인가 알까 모를까? 알까? 약간 의심스럽기도 해요, 가끔. 그럼 지적 업무를 그분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어? 밑에 직원이 있겠어? 있겠지. 지적과 직원들이 있어. 거기서 업무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책임인 거지.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저하고는 보통 지적소관청이라고 얘기하지 지적과 공무원이라고 얘기 안 해요. 지적소관청.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개가 완전히 계통이 다르다. 법원 계통이고 행정부 계통이다.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가끔 있더라고. 완전 다른 거예요. 서로 친할 것도 없고 각자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뭐 위아래도 없어요. 얘들은 서로 완전 분리된 거 아시겠죠? 이런 거.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 보세요. 등기소에서는 등기관들이 자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등기부라는 자 장부책을 쓰고 있어. 그럼 지적소관청은 뭘 쓰고 있겠어요? 지적공부. 라는 장부책을 쓰고 있어. 자, 둘다 공통점은 뭐겠어요? 부. 등기 부. 지적 공 부. 장부가 있죠, 장부. 이 장부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써요? 등기관이. 이거 누가 써요? 지적 소관청이. 그걸 외워야 돼, 지금. 그죠?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1년 이후가 되면 시험 보고 나서 다음 주 이제 요번 주 시험 수능 본다며, 수능. 이쯤 되면은 내년 이쯤 되면 합격했겠죠?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내년 이맘때면 합격해가지고 중개사가 되셨을 거 아니에요. 중개사 되면은 이제 사무실 차리실 거죠? 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해가지고 중개사 사무실. 중개사 사무실 차리면은 손님이 오겠죠? 왜 부담스러워 갑자기? 손님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커피 타야지. 사무실 차리고 돈 들여 사무실 차리는데 손님이 오면 저 사람 왜 우리 집에 올까? 막 부담스러운데 나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럼 안 되지. 지금 공부 열심히 해놔야지. 그죠? 그럼 손님이 오면 그분이 이제 원하는 물건을 물어보고 나서 그죠? 매도 매수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물건이죠. 물건. 토지, 건물, 아파트. 그 토지, 건물,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서로 설명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누가 가르쳐줘?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래가 되지. 누가 가르쳐줘요, 그거?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공인중개사네, 지금. 큰일인데 내가 설명해야 되네. 그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아? 이걸 봐야 된다니까. 누가 옆집 사람이 가르쳐줘요? 그 집주인이 가르쳐줘?
사설정부가 있어요? 국가정부가 있어? 국가정부. 생각할수록 참 다행이죠. 사설정부 경매 무슨 뭐 찌라시 이런 게 아니라 국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쓰는 정부들이 지금 두 가지나 있다고.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면 이 등기부를 누가 쓴다고? 등기관이 쓴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지가 있다고. 국가가 책임지는 정보지가. 그냥 두 가지나 있다고. 이거 누가 쓰고? 지적소관청 쓰고. 걔 혼자 책임지는 것도 아니야. 그 위에 시도지사 있고 장관도 있어. 등기관 혼자 책임지는 것도 아니야. 그 위에 등기소장도 있고 지방법원장이 몰라서 개통이 되니까. 걔네들이 책임지고 만든 장부라니까? 약간 안심되지 않아요? 그럼 손님한테 떳떳하게 이거 등기부예요라고 보여줄 수 있잖아. 토지대장이에요라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어떻게 쓰는지 되게 궁금하죠? 안 궁금해? 이들이 이 장부를 어떻게 만들었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과연 이건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부에는 뭐가 써 있을까? 장부에 뭐가 써 있겠어요? 알아서 잘 써놨겠지. 그게 아니라 과연 장부에 뭐뭐뭐뭐가 어떤 절차로 써져 있는지를 지금부터 자꾸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지금?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개사가 돼서 있는데 손님이 땅 보러 왔대, 땅. 땅을 산대. 저기 산에 좋은 산을 하나 사고 싶다는 거야. 그죠? 예. 그럼 그 산에 같이 가는 거, 손 붙잡고 갔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필지인지 나와요? 보통 개발된 택지 같은 데는 요만큼 한 필지 딱딱 끊어 놨잖아. 근데 저 산에 가면 그 끊어져 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필지야? 몰라. 그 손님한테 모르겠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그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뭘 봐야 돼? 지적, 도. 지적, 도. 지적, 도. 어? 지적도. 그리고 그 지적도를 보면 토지 모양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럼 그린 거 보고, 야, 여기서 여기까지 토지겠구나. 이걸 가지고 측량을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지적도에 이 토지 면적이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 지적도에 면적이 써 있을까 안써 있을까? 안써 있어. 안써 있어. 그 면적을 보려면 토지 대장을 또 떼봐야 돼. 됐어요? 예. 네. 그다음 이 토지 면적도 대장 떼어서 나왔고 지적도 떼어보니까 토지 모양도 대충 보여. 누구 거야 이거? 땅주인 누구야? 땅주인. 땅주인 누구야? 땅주인. 땅주인 뭐야? 소유권자.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거 봐야 돼. 소유권자. 소유권자 또 혹시 은행이 저당 잡았나? 이런 거 봐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요. 자, 실제로 벌어진 내용들이죠. 실제로. 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토지 표시야. 자, 이런 것들을 현황이다. 지금 현재 상태다. 부동산 상태다. 자, 사실관계다. 토지 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그 토지가 누구 거냐? 소유권자가 누구냐? 그럼 소유권자 이 사람이야. 그러면 너 이름 뭐야? 성명. 어디 살아? 주소. 자, 주민번호 대봐. 주민등록번호. 합쳐서 뭐가 돼요? 명, 주번. 그렇죠? 여기 보세요. 소지지면 여기까지 할게요. 소지지면. 자, 소는 소재. 어느 동네에 있냐 이거죠. 어느 동네. 지는 지번. 또 지는 지목. 면은 면적이야. 됐어요? 네. 뭘 써요? 거기다 뭘 써? 뭘쓸게 있어? 네.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저는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게 너무 싫어요. 나는 여러분 필기하는 게 너무 싫어. 저도 필기하는 게 싫었는데 여러분이 필기하는 건더 싫어요. 왜 싫어할 것 같아요? 꼭 다르겠어. 거꾸로 쓰거나 이따를 없다로 쓰거나 난 미쳐버리겠어. 나중에 필기한 거 보면 다 틀리게 써놨어. 그럼 난 불안해 죽겠는 거지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수업 시간에 그랬다 될거 아니야. 그럼 난 뭐가 돼? 제발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책에 다 나오고 이쁘게 자료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드려. 그러니까 제발 쓰지 마시고. 난 불안해서 강의가 안돼 그러면. 제발 쓰지 말고. 듣고 말어 그냥. 그럼 속으로 그런다? 까먹으면 어떡하니? 어차피 까먹어. 다 알거든요. 어차피 까먹어. 저 까먹으면 다 계산하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 까먹어도 되니까. 예, 다음에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어차피 까먹으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다 해드립니다. 예. 저는 그 교재 오타나는 것도 굉장히 민감해요. 제 교재는 거의 오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샅샅이 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타 나오면 오타 찾으신 분들한테 이제 만 원씩 드려요.
농담 아니라 진짜야. 그러니까 제책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세요. 그래서 작년에 한 2만 원인가 썼어. 그두개 정도가 그것도 별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글씨가 조금 틀렸다거나 뭐 이렇게 빈칸이 뭐 이렇게 좀 됐다거나 뭐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안 틀려요. 그러니까 교재 완벽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필기를 해봤자 굉장히 엉뚱한 거 쓰고 나중에 고생해. 그게 정말 심각해요. 잘못 써놓으면요 나중에 혼자 복습할 때 엄청 고민해. 왜 이렇게 써 있지? 저희가 써놓고 거꾸로 써놔가지고. 그런다니까 제발 필기하지 마시고. 예. 자, 외우려고 해보라고. 소는 소재, 지는 집언, 지는 지목, 면은 면적. 자, 이 중에 지목이라는 게 토지의 용도를 가지고 종류를 구분. 종류. 토지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류. 예. 그래서 소재, 집언, 종류, 면적이야. 근데 종류라는 말을 토지 종류를 지목이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건물은 소재, 집언, 면적 똑같아. 종이 뭘까? 종류. 건물의 종류. 건물은 토지랑 다르게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 대신에 종류 구조로 바꾼 거야. 나머지 소지 면은 똑같아. 자, 좋은 소식은 저하고는 주로 소지 지면만 할 거예요. 소지 종구면은 참고로만 할 거고 지금 주로 토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소지 지면. 지적법. 지적법은 뭐만 얘기할까? 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법이니까. 예.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하고는 시험 범위가 아닌 거예요. 건축법은 공법의 시험 범위인데 거기서도 그 건축물 대장 얘기는 거의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는 토지 얘기만 주로 할 거예요. 토지. 자, 토지의 표시는 뭐예요? 소지, 지. 소재, 집원, 지목, 면적. 바쁘잖아. 소지, 지면. 끝이에요. 소지, 지면이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토지 표시 그래야지. 소지지면이 뭐냐 그랬는데 소재, 집원 이러고 있으면 망하는 거야. 소지지면이 뭐라고요? 토지 표시. 만약에 책을 보다가 책에 토지 표시라고 써 있어. 그 뭘로 바꿔 읽어야 돼? 소지지면으로 바꿔 읽어야 돼. 자,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소지지면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소재, 집언 이러고 있으면 공부한 게 아니야. 소지지면이 뭐라고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는 현황, 사실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됐죠? 네, 그다음에 그땅 누구 건지 보려면 소유권자. 그러면 중개하려고 그랬는데 땅 주인이라고 나타났어.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 어떻게 알아? 일단 민증 까라 그래. 민증 까면 뭐가 나와요? 성명, 또 주소, 또 등록번호, 그리고 사진이 붙었네. 뭐 주민등록증에 괜히 사진 넣겠어. 그러니까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 그죠? 예. 그리고 사진 그 사람 확인하고 성명, 주소, 등록번호 확인하고 그게 어디 있어야 되겠까? 어디 써 있어야 돼? 등기부. 등기부에 그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가 써 있나 확인하고 그럼 그 사람이 소유자인 거지. 그 확인을 다 누가 해야 되겠어? 중개사가 해야지. 그럼 내가 해야 되네. 내년부터. 네. 그 이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 큰일이야, 지금 큰일이야. 그래놓고 나서 전략적으로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달래. 난 미쳐버려. 뭔 전략이 합격? 큰일 날 사람들이야 지금.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이거 너무 기본이잖아, 너무 기본. 그러니까 일단 뭘 확인할지 외워야지. 명, 주, 번, 또, 소, 지, 지, 면. 요두 가지는 자, 그 부동산에 대한 실제를 알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자, 여기도 써 있고 자, 여기도 써 있어. 써 있어. 써 있다 그러면 좀 없어 보여. 등록돼 있어. 등기돼 있어. 등기 등록. 그러면 장부에 그 내용이 써 있다고. 공무원들이 절차를 밟아서 잘써 놨다고. 그럼 저도 사실 대학 다닐 때 법대 다닐 때 되게 불만이었어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 그냥 써놨다 하면 좋잖아. 써놨다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등록해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있어 보이니까 뭔 소리인지 딴 사람들 못 알아들으라고. 법률 용어 대부분이 그래요. 남들 못 알아들으라고 쓰는 거야. 우리끼리만 알라고. 저는 그런 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그저 뭔가 이렇게 비밀스런 언어처럼 쓰고 있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써놨다는 소리야. 진짜 웃겨, 진짜 웃겨.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저도 또뭐이 비슷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원 다닐 때 석박사 하자, 석박사. 석박사. 그 말을 이제 약간
좀 잘못했지. 박사 따면 뭐해요? 그랬더니 선배 교수님들이나 선배들이 너는 박사를 따냐? 딱지 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그런 말 쓰는 거 아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로 얘기를 했는데 딱지 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석사를 땄어요. 그리고 박사를 못 땄어요. 그리고 잘렸어. 그래서 어쨌든 석사까지는 좀 쉽게 주더라고. 근데 박사 하려고 그러니까 군대부터 갔다 오라 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강의 시작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쓴다 뭐라고요? 등록한다. 여기도 등록한다 그러면 좋은데 등기관들은 또 자기네들 또 고집이 좀 있어. 우리는 좀 다르게 해서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뭘로 바꿨어? 등기로 바꿨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웃겨 죽겠어요, 이거 보면. 예, 등기 등록을 하면 자, 요 내용들이 자, 명주번 소지지만 써 있겠죠? 여기도 명주번 소지지만 써 있겠죠? 그러면 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요런 내용들이 어떻게 써 있는지 되게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내 기대하던 반응이 아닌데. 궁금하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서 지금 꼭 외우고 쉴 거예요. 외우실 거예요. 이건 꼭 외우셔야 돼. 등기부에도 소지지면 자 명주번이 들어가요. 근데 얘네들은 자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서 얘네들 전문 분야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는데 왜 나눠놨냐? 전문 분야를 준 거야. 얘네들 등기소, 등기관들은요, 자 권리관계가 전문이야. 재판하는 동네잖아, 이 동네. 그러니까 권리,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런 걸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는 권리는 저쪽에서 했으니까 뭐, 토지, 표지, 이쪽이 이쪽 전문이야. 각각 전문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요, 자, 토지 표시 중에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지목이나 면적이 바뀌어. 자, 토지 면적이 왜 바뀔 것 같아요? 100번지를 분할하면 100번지와 101번지로 나눠져. 그럼 100번지 면적은 늘어 줄어? 줄죠. 떨어져 나갔으니까 면적이 변했어. 자, 면적이 변했으면 사실관계 현황이 변한 거예요. 권리관계 소유권이 변한 거예요. 사실관계 변한 거지. 그럼 이거는 뭐가 전문이라고 했어? 지적분과 전문이라고. 그러니까 분할을 하게 되면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쪽 전문 부서로 가야 돼. 그 여기 가가지고 분할됐다. 자, 100번지 면적 줄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장에 고쳐 쓰겠죠? 그러면 등기부에도 고쳐야 될거 아니야. 그 본인이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지적소관청에서 얘기를 해줘. 이 면적이 좀 달라진 게 있으니까 니는 고쳐야 된다. 알려준다고요. 요거를 촉탁한다 그래. 촉탁한다. 등기소의 얘기 속닥속닥 촉탁한다 그래. 됐죠? 예. 네. 그럼 표시는 어디부터 가야 돼? 표시는 지적소관청 먼저 가야지.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두 번째, 땅을 팔아. 또 땅을 공짜로 줘. 자, 파는 게 뭐예요? 매매. 공짜로 주면 증여라 그래. 매매나 증여를 하면 자, 토지 표시가 바뀌어요. 소유권이 바뀌어요. 소유권이 바뀌지. 소유권이 바뀐다. 그러면 이 권리 문제는 이쪽이 전문이에요. 보통 매매 계약이나 증여 계약을 했으면 두 당사자가 매매나 증여 계약서를 쓰겠죠. 그럼 소유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것만으로는 안 바뀌어. 뭐부터 해야 되냐? 등기소에 가서 얘기를 해서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 이름 써야 돼. 이게 안 들어가면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면 계약서에 도장 찍고 돈준 것만으로는 소유자가 안 바뀌어. 알수 있죠? 그러면 이쪽은 뭐가 전문이다? 권리가 전문. 자, 이쪽은 뭐가 전문이다? 표시가 전문. 이해됐어요? 근데 조금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들어가면 뭐가 전문이라고 이렇게 되니까 그 암만 이해해도 소용없어. 외워야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탁인데 이해했다? 아, 안심 이러면 안 된다고. 디테일을 외워야 돼요. 그럼 쉬운 문제 못 풀어 안 외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외울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같이 외울 거예요. 제가 앞으로 1년 내내 할 겁니다. 제가 표시. 제가 표시는 그러면 여러분은 표 지적. 표시는 표 지적. 표시는 표 지적. 그냥 막 집어넣어야 돼. 표시는 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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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권리는 그러면 권 등기. 권리는 권 등기. 권리는 권 등기. 권리는 권 등기. 주입식 교육하는 거야. 1년 내내 할 거예요. 갑자기 합니다. 갑자기 막 딴소리 하다 갑자기 표시는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갑자기 수업하다 권리는 그러면 권등기 이렇게 나와야 돼. 표시는 표시죠. 그 외워지겠지. 아무리 머리가 좀 그래도. 예?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이거예요. 무조건 반사적으로 나오게 해야 돼. 자,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이해를 할수 있게 돼요. 왜? 기억에 재료가 있어야 생각을 하지.
재료가 없으면 생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뭔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재료들을 넣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그걸 지금 쓰고 있다고.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지죠. 그럼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언젠가 외우시겠지.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지죠. 그럼 각각 이런 장부들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는지 되게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궁금할 줄 알았는데.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시죠. 근데 법에 화살표가 있을까? 법에 법조문에 법조문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걸 제가 그렸을까요?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길래? 법조문을 잠깐 보여드릴게. 자, 이게 등기법 60이죠. 잘 보시면 녹색이 등기예요. 빨간색이 지적이야. 보세요. 녹색이 등기고 빨간색이 지적이죠? 자, 누구한테? 등기관이 지적소관청한테 알리는 게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 통지. 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통지 있죠? 자, 누구한테? 등기관이 지적소관청한테 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알리는 거야. 됐어요? 예, 또 갑니다. 자, 이게 지적법 89조야. 89조. 자, 빨간색이 지적이에요. 예, 자, 녹색이 등기예요. 예, 자, 누구한테? 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촉탁한다고. 됐어요? 촉탁. 자, 이 규정을 가지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지 뭐. 이렇게 그린 거지 뭐. 알수 있죠? 예. 요거 규정을 보고 이걸 해석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이거예요. 법조문 읽고 해석하고 이런 그림이겠지라고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 해야 돼 이제. 그렇죠? 자, 그러면 준비됐어요? 요거 뭐야? 촉탁 방금 봤어. 요거 뭐야? 표제부, 표제부. 여기는 등록, 등록. 이 너무 잘 가르쳤네. 여기는 명, 주, 번. 여기는 소지, 지면. 여기는 통지, 갑구. 예. 됐어요? 예. 요거 그림 그대로 책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 등기부에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 지적금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는 10분 쉬었다가 쉬었다가 계속 갈 거니까요. 좀 쉬었다 갈게요. 예.